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미연입니다. 우리 어른들께서는요, 아침에나 점심이나 저녁 때나 만나면은 늘 하는 인사가 식사하셨습니까? 하는 인사입니다. 물론 어려운 시절이었죠. 밥 한 끼 먹는 게 어려운 시절이었으니까 오늘 굶지 않고 한 끼 드셨습니까? 이렇게 하는 인사겠죠. 지금은 넘치게 너무나 풍부해서 우리가 너무 많이 먹어서 막 너나 할 것 없이 다이어트 이야기를 합니다. 덜 먹어야지 되는데, 빼야 되는데, 나 살쪘어. 그리고 너 살찐 것 같다. 그럼 제일 기분 나빠한대요. 쪘는데도 불구하고 그 인사는 절대 하면 안 되는 인사입니다. 특히 남자분들 조심하세요. 여자들한테 살찐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면 아주 실례입니다. 아, 애들이 그래요. 얼굴 못생긴 거는 용서하지만은 살찐 거는 용서를 못한대요. 그래서 살찐 여자하고는 데이트를 안 한다고. 아, 그래서 그런지 요즘은 다이어트가 아주 붐입니다. 방송에서도 다이어트를 하는 날은 시청률이 엄청 오른대요. 다이어트가 주제인 날은. 네, 남녀노소 모두 다 지금 살이 찌면 건강을 해친다 라는 말을 하죠. 사실은 건강한 사람이 이뻐요. 잘생겼어요. 근데 건강이 해쳐지면서 우리가 망가지는 겁니다. 어렸을 적에 애기 안 이쁜 애기 보셨어요? 다 이쁘잖아요. 거의 인간으로서 가장 완전할 때가 그때라고 생각이 들어요. 적당한 비율의 적당한 그 뼈와 구성이, 몸의 구성들이 적당하다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자라면서 더 많이 먹거나 덜 먹거나 하면은 건강이 해치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무거나 맛있는 거 많이 드시지 말라고요. 그냥 영양 있는 밥 조금 먹어도 될 수 있을 정도로 위를 줄이시면은 다이어트가 됩니다. 자, 오늘은 진짜 영양 있는 밥을 제가 찾다 보니까 해방풍 나물밥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거는 진짜 제가 이 해방풍이라는 걸 우리나라 울진에서만 나온대요. 그래서 그 아크 오브 테이스트라는 그 비영리 기구 단체가 있는데, 그건 슬로우푸드, 그러니까 그런 것을 권장하는 그런 기구인데, 거기에 이 해방풍 나물이 100번째로 등재가 되었대요. 울진 해방풍이 맛의 방주인 생물 다양성 보존 프로그램 슬로우푸드에 그 100번째 등재하는 기념행사입니다. 이제 피를 맑게 해주는 성분이 있어서 우리가 요즘에 40대 먹은 고혈압이라든가 이런 게 많잖아. 그럼 이런 걸 지속적으로 먹으면 아주 좋은 식품인 거죠. 약간의 찬성질이 있고, 하지만은 이것이 위에서 그 위액을 생성하게 하고요. 입이 마를 적에 되게 좋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간단하게 해방풍 나물을 소개해 드리려고 그래요. 우리나라 거래잖아요. 울진에서만 난답니다. 근데 마침 우리가 울진까지 그 자연산을 따라가려면 얼마나 힘이 들어요. 이렇게 건조돼서 나온 게 있어요. 이거 저 협찬받은 거 아닙니다. 제가 찾아낸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건강한 밥을 드실 수 있는 방법이 뭘까를 하다 보니까 이런 간단한 것이 아주 해먹기 좋게 이렇게 건조돼서 나와 있어요. 요거를 5분 정도나 10분 정도만 물에다가 담궜다가 여기 같은 세트로 나물이 나와 있어요. 채소가. 그래서 요거랑 같이 볶는 겁니다. 자,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가 미리 이렇게 나물을 물에다가 담가 놨어요. 자, 그러면은 해방풍 나물밥을 해 보겠습니다. 자, 미리 제가 돌솥을 이렇게 불을 펴서 뜨겁게 달구어 놨습니다. 그리고 요 이제 해방풍 나물을 샥 건져가지고요. 이렇게 건져서
뜨거운 돌솥에다가 일단 넣고 또 요 나물을 다 넣었습니다. 아까 건조된 거 보여드렸죠. 그래서 요 건조된 요거를 이렇게 했더니 여기다가 이제 이것도 참기름을 싹 넣어가지고 볶으래요. 자, 볶겠습니다. 향이 기가 막힙니다. 자, 그러면은 쌀을 넣겠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요, 요거는 잘 만드는 법이 사실 박스에 써 있어요. 이렇게 해방풍 나물을 갖다가 물에다가 오븐에서 10분 정도 담갔다가요, 요 그 안에 함께 들어있는 채소 나물밥 이런 게 들어있어요. 그래서 요거랑 같이 볶는 겁니다. 참기름에다가. 그래서 참기름에서 볶다가 쌀을 넣고 저는 함께 조금 볶아요. 그러면 맛이 이제 스며들으라고. 그리고 그걸 담가놨던 이런 나물 국물을 그냥 밥에다가 넣어요. 혹시 영양이 빠졌을까봐 그것도 아까워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뜸이 들 동안에. 이것도 역시 찬 성질이에요. 그래서 따뜻한 성질인 이 부추와, 그러니까 부추는 따뜻한 성질이래요. 그래서 따뜻한 것과 찬 것이 만나가지고 함께 우리가 미지근한 걸 만드는 거죠. 그럼 우리 몸에 찬 것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찬 성질의 것을 싫어하는 분들에게도 먹을 수 있는 그런 음식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간장을 만들겠습니다. 간장은요, 간장을 제가 여기다가 담았습니다. 보통 간장이에요. 그냥 파는 그 보통 간장. 다시마 국물을 한 10분 정도만 우려가지고 이렇게 국물을 내놔요. 그러면 요걸 같은 사이즈로 하면 돼요. 같은 사이즈 동량으로. 그래서 요 멸치, 다시마 물을 한 스푼 같이 섞는 거예요. Je ne sais d'où ça te démarre. 그리고 참기름을 넣습니다. 아주 잘 됐습니다. 아주 잘 됐어요. 자, 적당한 누른밥과 함께 양풍나물을 여기다가 예쁘게 밥 담는 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조그만 그릇에다가 밥을 담으세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살살 누르지 말고 살살살살 한 다음에 큰 그릇에다가 요거를 싹 이렇게 해서 모양을 만드는 겁니다. 우와, 이쁘지요? 자, 이렇게 해서. 아, 또 밥상을 받았습니다. 자, 맛있게 밥을 비비겠습니다. 자, 또 여기도 찬성질이니까 부추를 많이 넣고 먹어야 되겠죠? 부추만 뭐 거의 건져서 먹어도 간장은 뭐 나중에 먹어보면서 넣겠습니다. 자, 그만큼만 펐는데도 밥이 이렇게 많아요. 자, 저는 뭐 먹어봤으니까 맛있는 거 알아요. 여러분들 궁금하시죠? 맛있습니다.
그 곤드레 나물밥 드셔보셨어요? 곤드레 나물밥? 저 그 밥도 굉장히 맛있게 먹었거든요. 근데 이게 곤드레 못지 않습니다. 어머나, 진짜 맛있네. 오늘도 밥은 잘 됐습니다. 혹시 오늘은 실수할까봐 걱정했는데 좋아진다니까. 또 나이 먹으면 침도 마르잖아요. 입이 마를 적에 먹으면 좋다니까. 좋아질 거를 막 생각하면서 밥을 먹는 겁니다. 자, 해방풍 나물을 생거로도 살 수 있거든요. 이게 말리지 않은 거예요. 그랬을 경우에도 밥할 수 있죠. 근데 우리는 구하기 힘드니까, 그리고 구했다가 금세 못 먹으면 상하게 될까봐 건조를 했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런 것을 구할 수 있으면은 바로 거기에다가, 여기에 들어가는 채소는요, 당근하고 고구마하고 표고버섯 그리고 호박, 호박이 들어갔대요. 근데 뭐 사실 그보다 더 많이 넣으셔도 아무 상관없어요. 그렇게 하셔가지고 밥을 해서 이렇게 드시면은 사실 뭐 웬만한 반찬은 여기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해방풍에 특별한 맛은 없어요. 그냥 곤드레 나물 같은 느낌? 또 오가피 나물 드셔보셨어요? 그런 나물 느낌이 나요. 전혀 역겹지 않아요. 맛이 달달한 맛이 나기 때문에 진짜 괜찮습니다. 와, 행복합니다. 밥 한 그릇에. 오늘은 해방풍 나물을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렸습니다. 많이 드시고 건강해지시고요. 이렇게 별일 많은 세상에서 다음 프로 또 별일 없이 이렇게 다시 만나요. 감사합니다.